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상동에 있는 가파랑에 왔습니다. 왜냐고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매주 수요일이면 가파랑에서 야시장이 열리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가파랑에 들어서자마자 넓게 야시장이 펼쳐지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저도 한동안 매주 왔었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왔어요. 제법 규모도 커서 볼거리가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피리릭 하고 빠르게 둘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야시장 입구가 보이네요. 주차를 한 후에 이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쪽이 이제 주차장이고요. 생각보다 넓어서 주차를 못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면 저도 주차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여기에 입구 두 번째 입구로 들어갑시다. 그럽시다. 여기는 입구가 두 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이렇게 넓지요? 우린 주차장 있는 입구로 들어갑니다. 일단 아빠 주차장 들어간다. 아보카도 맛있어 보인다. 맹고 맹고 25원? 이거 생선이네. 생선도 구워줘. 튀김죠? 먹을 거 찬지. 먹을 거 찬구. 멋지, 멋지다. 멋지다. 이거 게장. 게장도 팔아, 이렇게. 새우장. 우와. 짠. 먹을 거 진짜 많다. 여기는 군고구마도 봐라. 군고구마 맛있죠? 와, 사람 많다. 치킨, 치킨? 와, 여기 완전 맹고. 초록 맹고. 완두콩. 송탄. 파파야. 여기 와플 때도 항상 인기 많더라. 이렇게 줄 서 있어. 또 팔고. 사람 많구나, 오늘도. 또 오늘 해가 세지가 않아서 괜찮네. 항상 해가 세가지고. 일로 걸어가기 힘들었는데. 오늘 핀도 있네. 이렇게 안경도 팔고, 안경도, 이렇게 속옷도 팔고, 여기 네일이 진짜 싸지. 여기 네일, 이렇게 네일, 진짜 싸요, 진짜 싸. 100바트만. 어디로 갔어? 진짜 넓어, 넓어. 생선 엄청 커. 생선. 아, 맛있겠다.
이거는 진짜 최고 냄새. 아보카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알밤도 팔고.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번에 여기 치킨집에서 샀다가 바가지 받았지. 바가지 받았어. 외국인이라고 더 비싸게 받았어. 여기는 입구에 있는 닭집이 맛있지. 나도. 여긴 뭐야? 언제 드레스가 봐라. 사람도 많아. 드레스 파네. 여기는 사과랑. 태국 과자다. 바나나 칩이네. 처음 본다. 새로운 가게네. 여기, 맛있겠다. 라임 주스 맛있지. 여기 코리안 맛있다. 아, 떡볶이 맛있게 생겼다. 이제. 한식에 눈 돌아간다, 진짜. 김치 덮밥인가? 아, 근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은 거. 김밥 하나 떡볶이를 사자. 떡볶이 여기 엄청 많았던 거 기억나지? 근데 맛있어. 김밥 하나랑 떡볶이 하나 달라. 근데 여기. 될걸? 말해, 윤서가. 한국말 못 알아들어. 김밥 앤 떡볶이. 김밥 앤 떡볶이. 알아들어. 알아듣네. 메뉴가 김밥떡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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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응. 백밭. 백밭. 오케이. 백밭. 우와, 사람 많다. 오늘 또 사람 많아. 민수도 뭐 먹고 싶어? 윤수 여기서 오뎅? 이거 막 종류별로 오뎅 막 좋아하잖아. 이렇게 종류별로 오뎅 이렇게 파네. 여기 거기랑 똑같네. 오뎅국수집이다. 어, 그러네. 야, 오랜만에 오니까 약간 새로운 가게가 생긴 것 같아. 아니야, 원래 있던 건데 우리가 이 메뉴를 몰랐던 거야. 아, 그러니? 막 이래. 여기 립 가게 그대로 있고. 아, 근데 나 저 면 처음 먹는다. 스시? 스시, 스시? 그래, 여기 인기 많지. 어, 근데 별로였잖아. 어, 오늘 여기까지 왔어. 자리가. 원래 여기까지 있지. 아, 그랬나? 어, 이상하다. 어. 아, 맞아. 어, 많이 팔렸네. 아, 그래. 아. 얼마나 걸려 물어봐, 윤서야. 맞다. 여기서 우리 옥수수 샀지? 야, 오랜만에 옥수수 좀 샀다? 엄마 이거 커졌어. 어, 커졌다. 진짜. 통도 있네. 이거 하나 사자, 우리. 응. This one. 봐봐. 뚜껑도 생겼어, 뚜껑. 스샷을 못합니까? 됐다. 뭘로 할까? 20밧. 너무 꼬막이 많이 팔더라잉. 꼬막. 참 맛있겠다. 이쪽에 여기 닭 아니 개. 주스도 맛있게 생겼네. 고기랑 많다.
여기 치킨집도 맛있게 생겼다. 우리 은서 오징어 안 먹니? 은서 오징어 안 먹어? 오징어? 웬일이야? 이렇게 김치도 팔고. 튀김튀김. 새우튀김. 이거 맛있게 생겼어. 이거 뭐지? 여긴 약간 양념이 돼 있네. 그치? 어, 한국식처럼 딱 생겼어. 아니야, 조촌이야? 웃긴다. 어머, 귀여워. 아, 전. 전도 있어. 전도 맛있게 생겼는데. 아, 이거 오징어 살. 근데 오징어 살 좀 별로더라. 많다. 찐빵. 그러니까 새로 조금 생겼네 가게들이. 유서 여기 완전 공주 공주. 태국 공주 다 모였어요. 대박이다. 와, 이렇게 엄청 싸. 100바트, 150바트 밖에 안 해. 은서, 근데 아빠 어디 갔어? 아빠 거기 살아. 어디? 뒤에. 뒤는 무슨, 아빠 여기 앞에 있네. 여기 왔네, 아빠. 아, 여기 그때 맛있다고 했었지, 아빠가. 맞아. 저번에도 아빠가 이거 잘 먹었잖아. 어, 맞아. 이런 가게도 없었는데, 콜라 가게, 그치? 콜라 가게도 새로 생기고. 우리가 자주 사던 과일 가게도 없었어. 과일 막 잘라서 파는데. 이게 좀 궁금한데. 더 맛이 궁금해. 원래 여기에서 그지 과일 가게 팔았는데 뭐 새로운 도넛 가게네. 그리고 이것도 새롭고 그지. 여기 우리에서 나중에 양말 한 번 더 사러 와야지. 여기 향수를 파나 보다. 장난감. 어, 여기 안마기 있네. 여기 안마기도 있네. 이렇게 옷도 있고. 없는 게 없음. 여기서 시력 검사도 했나 봐. 대박이다. 어. 이야, 여기는 완전 꽃꽃하다. 꽃꽃. 윤서야. 그치? 이런 게 애들 건, 그치? 애들 거네. 이런 거 입는 거네, 방학식에. 아, 그치? 카멜 왠지 이거. 왠지, 그치? 내가 딱 그렇게 보였어. 나 윤서 사이즈가 잘 안 보인다. 아무튼, 더 이쁜 걸 찾자고, 우리는. 예쁜 꽃으로, 윤서야. 쓰시, 쓰시. 쓰시 진짜 많아. 아빠 어딨어, 은서야? 아빠? 아, 저기. 에이, 오늘 식당이 다 대부분 문을 닫았어. 어, 저거 맛있는 건데. 이거 살 거야? 저거 먹을래? 꼬치 먹을래? 이거 먹을래, 오늘은? 아, 어떻게 할래? 먹을래. 아, 꼬치를 먹을래, 오늘은? 어, 여기 파인애플 파는데? 어. 이거 파인애플 하나 사줘? 파인애플 먹을래? 아, this one. 골라야 되나? 이거? 오케이. 이게 제일 잘 팔렸네. 파송카.
아, 이거 밥도 맛있게 생겼다. 가라, 이나사. 우와. 이건 뭐야? 형형색. 완전 색깔 봐. 여기 김치. 오, 롤 봐, 롤, 롤. 장난감 같다. 우와. 근데 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파네. 오늘 없어? 아, 있어? 모양? 모양, 모양. 우와, 닭고기 맛있게, 맛있게 구웠네. 저런 게 맛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아니었어? 모르겠어. 아무튼 이 라인이었는데, 사람 많았었는데. 약간 치킨이다. 돼지고기가 아니야. 아, 그래, 좀 다르다. 거기는 그것만 팔았어. 돼지고기 반. 응. 그 집이 없어졌네. 아니, 왜 우리가 좋아하는 집 다 없어졌어. 아까 저기 다시 갈래? 윤서가 오면 무조건 먹는. 야, 오늘 근데 좀 통통하다. 야, 오늘 오징어 통통하다. 너 골라. 골라서 드려. 어, 골라서 드리면 되지. 투? 노 소스? 감사합니다. 뭐야? 사람 많네. 이렇게 끝. 끝, 끝, 끝. 여기서 구워가지고. 끝, 끝, 끝. 집으로 갑시다.